채팅이 나와요? 아, 안 나오네. 아, 이러면 되는 건가? 이거 화질이 안 좋아요? 뭘로 해야지? 아니, 아프리카 그 송출하는 그 앱으로. 아, 그래요? 또 미라클 방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16일 차인가요? 돌아가는 길이고. 오늘 요거로만 끝내면은 좀 그러니까 집에 가면 또 한번 켜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한번 또 출석 체크. 여러분들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아프리카만 켜는 날인데 이게 그 창이 조금 옆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식사는 하셨습니까? 저는 못 먹었어요. 먹어야 돼요. 오늘은 좀 약간 브이로그 감성으로다가 점심 식사 뭐 먹을지 좀 추천 좀 해주시고. 인싸의 전유물이죠, 전매추. 이게 아프리카 방송은 이게 그게 되는지 모르겠네. 그 영상 저장이 프리즘 스튜디오는 저장이 되거든요. 오늘 착장 그냥 맨날 입는 옷이에요. 정장 단벌 신사죠. 아, 자, 다시 보게 돼요. 미쳤고. 아우, 벌써 여기 어디야? 슬슬 이제 복귀하고 외부 촬영이 하나둘씩 이제 잡히기 시작했어요. 이제 미라클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를 슬슬 느끼고 있습니다. 미라클이 이제 종료가 되더라도 여러분들 좀 실망하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미라클을 한 거고. 쉬고 와서 잠깐 이제 좀 일정에 텀이 있을 때 최대한 여러분들하고 좀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킨 거였는데,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외부 일정이 있는 날에도 최대한 그 이어갈 수 있게. 진짜 막 촬영이 막 8시간 이러면은 못할 수도 있죠. 그 아마 그때가 끊기지 않을까. 주말도 될 수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인사라도 드리는 식으로. 지금도 혹시나 몰라가지고 킨 거거든요. 왜냐면 집에 가서 또 일이 있으면 못 킬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혹시 몰라서 좀 이어가려고 킨 거고. 눈썹 정리 해주시던데? 근데 해주시던데? 그루밍족이에요. 메이크업도 한 거예요, 이게. 피부가 좋은 게 아니야. 메이크업 한 거. 또 돌아가는 길인데 도착하면은 짧게 뭐 산책? 산책을 좀 할까? 오늘 어떤 방송인지 힌트 좀 말해도 될까요? 아, 말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나중에 오늘 복장 보시면은 아, 이때 이거 촬영했구나 아마 싶으실 겁니다. 오늘 좀 재밌게 했어요. 뭐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촬영하는 저 자체는 굉장히 재밌게 촬영했고 이제 또 이어서 또 뭐 다른 것도 있을 텐데 밝힐 수 있는 거는 최대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거전
TV는 아니고요. 그냥 유튜브 그 채널 촬영. 또 그 뭐 예정돼 있는 거 뭐 재밌는 거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좋아하실 만한 거.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가지고 그 하는데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게 되면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호재님 나온 그건가? 그게 뭔지 모르겠네. 매직박 침착맨 당구는 지들이 근질거려서 말한다. 이거는 직박이 형님이 저를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제 방송 너무 안 보시는 거예요. 저같이 그 외부 일정 공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혹시라도 이제 또 공유되면은 곤란하니까 딱 그 확인된 것만 딱 골라서 말합니다. 저 근처에서 그 하천 근처로 가시죠. 그 오른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거기서는 딱 예. 그래서 내려주시면은 걸어갈게요. 하천, 양재천. 아, 기사님이 아니고 매니저님이 이거 좀 해주시는데. 요것도 좀 조율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알아서 갈 수 있는 건 알아서 가는 게 좋을 듯.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네. 예, 가보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밥을 뭐 먹지? 식당 딱 가고 어우 다리 저려. 식당 가서 밥 먹고 찢어질까요 우리? 하천을 걸을까 하다가 아 롯데리아 갈까? 여기 근처에 있나? 롯데리아가? 안녕하세요. 아, 처음 뵙죠? 아, 저 아는 분이니까. KFC 어떻습니까? 형님들 KFC 어때요? KFC 가시죠. 거기. 이게 원래 이 방송이 예정되어 있지가 않았어요. 원래 그냥 조용히 집에 가서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집에 가서 뭐 있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몰라서 뭐 물론 이거 한다고 해서 집에서 막 안 한다는 건 아닌데 혹시라도 이거 하고 저녁에 또 시간 되면은 뭐 마크를 하든 뭐 삼각 전략을 하든 뭐 토크를 하든 이게 삼각대가 없으니까 팔을 이렇게 뻗어야 돼서. 아, 애니 같이 보기 할까요? 원피스랑 코난이랑 뭐 있지? 블리치. 나 블리치 아예 만화도 안 봤는데.
이거 맞다. 아프리카 이거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어떻게 해 이거? 앞에 보고 뒤에 보고. 그거 하려고 킨 건데. 설정 어떻게 해요?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아, 근데 옵션 봤는데 없더라고요. 우린 모르지. 방송 설정에 있나? 앞에 보고 뒤에 보고. 카메라 설정? 있다. 동시에가, 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미쳤네. 아, 이렇게. 아, 골 때린다, 이거. 야, 이거. 아, 이거 근데 앞에 사람이 있을 수 있어가지고 이거 위로 못 하겠다. 아, 골 때리네.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거 막 그런 거 할 때 좋겠다. 공원 가거나 뭐 국토 대장정 하거나. 아, 이거 화질이 안 좋아? 왜 안 좋을까? 아무튼 이거 꺼. 지금은 밥 먹을 거니까. 원래 이렇게 막 돼요? 그 화질이 안 좋아요? 그건 아니죠. 아, 매니저님 가셨어요? 아, 원래 오늘도 그냥 안 데려다 주셔도 된다고 했는데 요즘에 외부 촬영이 없다 보니까 오늘은 그냥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해주신 거고 상황 봐서 이제 해야죠. 근데 이거 여쭤봐야겠다. 잠깐. 저 이거 혹시요 제가 여기 구석에서 손님들 안 나오게 좀 촬영을 좀 해도 되나요? 그냥 저 혼자 그냥 좀 얘기하면서 찍으려고. 괜찮아요? 아, 허락을 받았고요. 요거 공유해 드려야 되는데. 또 형님들이 골라 주셔야죠. 이거 바꾸는 게 귀찮다, 여기는. 이건가? 안 들어.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불편해. 그거요? 아 모르겠어. 아, 여기 있다. 근데 그 나올 때 채팅 안 나올 것 같은데? 예전. 아씨. 베스트 메뉴. 먹을까요? 이건 먹어야지. 신메뉴 있다. 통다리 세트. 다음 졸라 능숙하죠. 예, 늙기 싫다고 억까하는데 졸라 능숙하죠.
결제하기. 잠깐만요, 결제 좀 할게요. 아, 카메라 사용 중이면 안 된대. 아, 죄송. 아니, 이 삼성페이 결제하려다가 죄송해요. 놓을 데가 없네. 아니, 놓을 게 없네. 다 이렇게 막았네. 그냥 테이블 위에 놨어요. 아, 답답해. 메뉴가 닭껍질 튀김과 클래식 징거 통다리 세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거 세울 게 필요한데 세울 게 없네. 이따가 뭐 할까요? 이따가 키게 되면. 아, 별풍선 감사합니다. 마크? 마크 할까? 아, 맞다. 애니 얘기하다가 말았지? 아, 여기 지금 크게 얘기를 못 해가지고. 블리치를 볼까? 멤버십도 엄청 멤버십도
아, 그래요? 아, 고마워요. 네. 근데 블리치 같은 거는 그거잖아. 좀 고등학생 때부터 봐야지 좀 재밌는 거 아니야? 지금부터 막 입문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아요? 원피스를 보자. 원피스를 이따가 원피스를 한번 볼까? 감사합니다. 방송 보고 오시는 건가? 아니면 그냥 지나가다 하시는 건가? 그래, 이따가 원피스 보기를 같이 보기로 하죠. 그 뭐 내가 보니까 NES 로비는 없고 뭐 나머지는 다 있다고 들었는데. 더빙이야? 근데 나 더빙 좋아해. 다른 나라는 더빙을 더 좋아한다, 선호한다고 그러던데, 우리나라는 그냥 원어를 더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그냥 기본적으로 더빙 없이 보잖아요. 웬만한 게 다 영어니까. 그러니까 그 자막 읽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자막이 있으면은 불편하대. 못 본대 잘. 그래서 그냥 더빙으로 보는 게 익숙하대. 근데 우린 자막 보는 게 너무 익숙하잖아. 아, 그 차이? 아니, 그 뒤에 스피커, 마이크에다가 대고 말하느라. 아예 바뀌면 상관없는데.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 좀 뭐 이런 거 뭐 좀 뭐 하나 드릴 수 있을까요? 아, 없으면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한 말을 제가. 구독 좀. 아. 아, 이거 뭐 새우. 아, 이거 있다. 아, 치킨 주셨는지. 잘 먹겠습니다. 여기다 세우면 되겠다. 치킨 통에.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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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원피스를 하나 보고 한 리뷰까지 하는 걸로. 사실 외부 촬영한다고 메이크업을 맨날 하진 않아요. 오늘은 메이크업하고 헤어를 해가지고 좀 이게 닦여 보이는 거고, 원래는 그냥 나가요. 사실 개인 방송 할 때도 헤어 메이크업을 내가 그냥 좀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 왜냐하면은 너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그냥 막 하니까. 그래도 좀 방송인데, 나름 방송인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내가 막 머리도 막 그냥 막 헝클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내가 그런 거 언제 생각했냐면 유튜브로 할 때 있죠. 유튜브로 하면은 생방송 그냥 라이브 방송은 그렇게까지 상관없거든. 근데 유튜브로 보면은 진짜 좀 약간 성의 없어 보일 정도로 막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생각하긴 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약간 지금 좀 약간 과하고 근데 안 했죠. 제가 생각해도 개 호들갑이라는 판단이 나와서 안 했죠. 내일은 궤도님 오시고 그 과학 특강은 아니고요. 궤도님하고 뭐 라면 끓여 먹고 뭐 그냥 잡담하고 수다 떨고 뭐 그런 방송이 될 것 같고 내일 모레는 이제 또 특이 먹방 할 것 같아요. 떡볶이 맛 그 식품들 모아서 먹기. 딱 아. 내일 모레는 아프리카에서 안 합니다. 내일 모레는 치즈찌개에서 한다. 내일은 동시송출이고. 괜히 말했네. 어차피 아프리카에서 안 하는데. 근데 내일은 아프리카에서 하니까 내일은 맞고 내일 모레는 아니고. 최대한 빨리 해서 결정할게요. 근데 여기 좀 간을 좀 소금기 있게 하네. 딱. 좀 요즘에 슴슴하게 하는 데가 많은데 난 이게 더 난데. KFC 이건 닭껍질 튀김. 이건 추가했어요. 저거. 화질 괜찮아요? 1080으로 나와요? 아니 승우 아빠가 그 지하 아이돌 한다며 아 576이야? 아 새로 해야겠다. 천으로 해볼게요. 1080? 됐죠. 여기서 더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깨져. 최대한 안 움직이고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막 움직이고 좀 한 지 오래되면은 용량 하루 용량 이상 되면은 이게 저절로 버퍼링 걸릴 수밖에 없어 시스템이. 소스도 주셨네.
해서 막 그 무슨 그거 한다며 막 곡 하나 써가지고 공연도 한다며 승우 아빠 그 구경 궁금하더라. 승우 아빠 막 우아꾼님처럼 막 엔터테인먼트 같이 막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곡 써가지고 한대. 모각꽃. 원래 사소한 거에서 시작하잖아. 어, 시장님도 됐다며. 나는 자꾸 요즘에 요일이 헷갈리더라고. 오늘 수요일인가? 아 진짜 헷갈려. 특히 인터넷 방송하면 더 그래. 그리고 요즘에 미라클 연속 방송한다고 주말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다른 사람들은 다 원래 주 6일, 주 7일에 막. 원래 미라클이야. 미라클이 기본이야, 원래. 몰랐는데 아프리카가 좀 더 그런 게 더 강하더라. 그 막 72시간 방송 이런 거. 72시간 하면 그냥 CCTV처럼 켜놓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 맞아 나 전에 들었어. 나가면 외부 일정 있으면 나가서 야방도 같이 이어서 하고 그러니까 잠깐 껐다 켜는 건 되고. 뭐 찍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하는데 그 막 촬영장까지 가지고 나가고. 저는 거기까지는 해본 적 없어. 옛날엔 편왕이 잠을 안 잔다는 개념이었는데 언젠가부터 바뀌었어. 이거 클래식 징거 통다리 버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그냥 편왕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있을걸? 우리는 그냥 아는 분들이 뭐 홍김의 왕까지 뭐 아는 분들도 있잖아. 근데 모르는 분들도 있을걸?
근데 그냥 켜낭켜낭 하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저랑 아니 저 나왔던 거 있죠 평기면까지 그거 다시 봤는데 화면 비율이 달라 그냥 옛날 그 TV 포맷이야 4 곱하기 3인가? 화질도 이제 좀 약간 뭉개져 있고 이거 저작권은 아프리카는 그 노래 그 돼 있지 않나? 다음에 한번 다음 이거는 다음 기회가 모르겠다 이거 확답을 못하겠다 노래 방송도 하면 재밌을 텐데 찌직도 돼요? 찌직도 그 노래 트는 거 돼? 네이버 뮤직으로 해서 뭐가 이렇게 빨리 올라와? 채팅이 왜 이렇게 갑자기 빨리 올라가요? 나 안 보여. 나 지금 여러분들 보는 채팅으로 같이 보는 거거든? 아니야, 이렇게 빠르지 않았어, 아까. 아니 채팅에 누가 말을 해가지고 찌찌직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유튜브에는 올릴 수는 있어요 그 수익이 그건 안 돼가지고 그렇지 올릴 수는 있어요 나 1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그 심장님 노래방송 있는 거 확인하고 나갔는데 아직도 하시더라 옛날 윈앰프 감성 아직도 하시더라고 옛날에 다음 팟에 많았거든, 그런 방송. 근데 이제 많이 없어졌지. 메이저 판독기라고? 심장님보다 높으면 뭐, 뭐 대기업 아니면은 뭐 아 그렇게 나 좀 질 텐데 나 쉽지 않은데 나 170몇 명 봤을 때 심장님이 한 2천 몇 명 보시는 거 봤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기업 방송을 많이 봐서 그렇지 사실 몇백 명 보는 것도 진짜 많은 거예요 아마 500명, 600명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비교를 워낙 많이 보시는 분들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지 실제로 다 몇백 명이 들어와서 보고 있다는 것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심장님 2,000명, 3,000명 막 그거 보시는 방송 진짜 진짜 많은 거야. 지금도 3,480분 계시네. 좀 제가 이제 동시중 이제 지금 테스트를 하면서 몰랐던 사실을 좀 많이 알게 되는데, 특히 이제 유튜브 쪽이 스마트 TV로 본다는 거를 진짜 이번에 알게 됐어요. 안 그러면 이제 알 일이 없잖아. 아프리카 TV도 된다고? 못 봤는데? 브라우저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스마트 TV 기본으로 그 유튜브 그 칸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고? 아 그래? 근데 스마트 TV에 기본적으로 유튜브는 뚫려 있잖아 칸이. 아닌가? 근데 앱을 다운받아서 할 수 있다고? 이 앱이 좀 글씨를 조금 잘 줄이고 싶은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채팅이 너무 커가지고 한눈에 잘 안 들어와서 빨리 올라와서. 나는 그 프리즘 라이브가 익숙하긴 해. 이거 아까 선물로 주신 거 작다리랑 그냥 그리고 이거 아까 잠깐 꺼졌을 때 보니까 동영상이 폰으로 저장되는 게 아니고 그 아프리카 그 방송국에 남는 거던데? 아 그럼 따로 다운 받아야 되네? 미쳤다. 이게 진짜 미쳤다. KFC는 진짜 닭이 미쳤어. 닭이 여기 뭔 짓을 하는 거야. 아 진짜 미친 것 같아. 이거 다 먹고 되면 이제 좀 산책 방송 양재천 걷기 그거 하고 들어가 집으로 들어가고 집에 가서 상원 가서 애니메이션 볼 수 있으면 같이 보고 오늘 방송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하다 보면은 그 끼니를 건너뛸 때가 있어요. 뭔가 미묘하게 안 맞아가지고.
아 오늘 나갈 때 삼각대 가져갈까 말까 계속 고민했었는데 코들과 떨지 말자고 하고 안 갖고 갔거든. 코들과 떨걸. 아 너무 가까. 아니 이게 나는 말소리가 안 들릴까봐 밖에가 시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말하면 들려요? 이렇게 말하면 들려? 안 들리지? 왜냐면 내가 목소리를 키워야 되는데 키우면은 다른 사람들 다 방해하잖아 식사하시는 거. 아 들려? 너무 많이 먹는다. 아, 배불러서 못 먹겠는데? 치킨 하나 남았는데. 아, 그거 먹을 거야. 껍데기, 껍데기 먹지 말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다가 해요? 근처 살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인아 사진. 제가 이렇게 찍어도 될까요? 아 그럼. 아 여기네. 아 치킨 아깝다. 갑시다. 아 이게 아닌데? 아, 그래서 화질이 안 좋다고 한 게, 화질이 안 좋다고 한 게, 나는 작은 게 화질이 안 좋다고 말하는 줄 알았는데, 전체 화질이 안 좋다는 얘기였구나, 아까.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 나온다, 그치? 이거 앞에를 끌게요.
꺼야 될 것 같아. 앞에 사람 나오는 거랑 뒤에 사람 나오는 거 제가 체크를 다 못해서. 아 이거 삼각대로 갖고 왔어야 되는데. 아 잘 먹었고 그냥 산책 좀 하다가 들어갈게요. 아프리카도 국토대장정 많이 하나? 아 그래? 난 오킹님 하는 거 몇 번 보고 똘삼님 하시는 거 몇 번 보고. 아 그래? 전면 카메라 키면 앞에 행인분들이 또 찍히면은 좀 곤란할 수가 있어서. 차라리 녹화면 조금 나오더라도 이제 뭐 닦아드리면 되거든? 모자이크 같은 걸로 뭐 아니면 뭐 편집으로 컷으로 뭐 닦아드리면 되는데 라이브는 그냥 다 노출이 돼서 이게 좀 나중에 곤란해질 수가 있긴 해요. 실제로 곤란하지 않더라도 좀 민감한 문제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살짝 나왔는데 막 소위 말해서 뭐 그러진 않겠지만 뭐 예를 들어 뭐 품평회 같은 걸 막 해. 아니 그렇게 돼. 진짜 기분 나쁠 거 아니야. 혹은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막 자기 동선이 막 걸려. 뭐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좀 보시는 맛은 없겠죠. 너무 그 뷰가 답답하니까. 아 이제 좀만 더 가면 공원이거든요. 저기 또 이제 그 공원에 막 밤마다 막 농구하고 막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너무 아래층 거네. 아, 또 밥 먹으니까 또 커피를 마시고 싶네. 기름진 거 먹으니까 또. 에스프레소 한 잔. 바다가 보이면 들어갈게요. 뜨삼개가 뭐야? 아, 삼성페이는 안 됩니다. 아, 또 꺼지겠네? 삼성페이 하면? 나 근데 카드를 안 갖고 댕겨. 돈도 안 갖고 댕기고. 나 그냥 딱 휴대폰만 갖고 댕겨. 아 별풍선이 터졌나요? 제가 미숙해가지고 확인을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 인사 하겠습니다. 아, 커피값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름을 한번 읽어드려야 되는데. 어저께 얼마 전에 소영이가 눈사람을 만들었거든. 눈이잖아. 눈사람 만들었거든. 근데 눈사람 만들고 나서 다음날 계속 가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야. 제대로 있는지 없는지. 지는 남이 만든 눈사람 맨날 나한테 물어보거든요. 지나가면서 부실까? 부실까? 계속 물어보거든. 그래서 부시지 마. 그러면 이제 안 부시고 그냥 간단 말이야. 그래서 지는 남이 자기 거 부셨나 맨날 확인을 해. 그래서 맨날 가서 자기 거 찍어요. 제대로 있는 거. 근데 요즘에 날씨가 눈은 안 내리는데 조금 쌀쌀해서 그런가 안 녹더라고. 지금도 계속 있잖아. 그래서 아직도 있어. 아, 까마귀. 야, 여기는 진짜 멋있다. 아, 이거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예요. 아, 근데 진짜 양재천 너무 잘 해놨어. 내가 옛날에 그 성남 갔을 때 탄천을 너무 잘 해놓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 여기 탄천 근처에 이렇게 살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오지겠다 이랬는데 양재천도 좋은 거 같아. 탄천을 진짜 잘 해놨어, 그지? 야, 여기면은 그 일본에 그 도쿄 가면 그 메구로역 있어요. 거기랑 이제 신주쿠, 아, 하라주쿠로 가는 데인가? 거기 가는 길에 이렇게 푹 파인 데 있거든. 이렇게 조그마한 하천 있고 이렇게 푹 파여 있어. 요걸로 대체되죠. 경치가 좋거든. 경치가 좋거든요. 안 가도 돼. 그러니까 가면 뭐 나쁘지 않은데 굳이 안 가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항상 봐.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한국인의 눈으로 보지 마. 외국인의 눈으로 봐. 어때요? 이쁘죠? 외국인의 눈으로 봐보세요. 저쪽 계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여긴 사람이 없다. 사람 없으니까 좋다. 아, 여러분들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고 계세요? 진짜 한국 같대. 아니,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아, 이거 외국 같잖아. 외국 느낌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멋있잖아. 여기만 이렇게 잘라서 보면은 뭐, 어? 노르웨이인지 어딘지 모른다고. 양평 아닌가?
아니 그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 저 초록색 때문에 그래. 저 초록색이 너무 한국스러워. 펜스 저거 나 고등학교 때 학교 담장이었는데 저기 처음엔 저렇게만 돼 있다가 나중에 막 개구멍이 뚫리고 개구멍 또 철사로 막고 또 막 좀 지대 낮은 데는 막 넘나들고 이러니까 위에 뭐를 하냐면은 막 윤형 철조망을 깔 순 없으니까 저 위에다가 여기 이 뭐지 벽에다가 아니 담장에다가 구리스 있죠. 구리스를 싹 발라놓는 거야. 근데 처음에 구리스 바르면 어떠냐면 그냥 좀 밝은 노란색 막 이렇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면은 진짜 보기 싫게 어무튀튀하게 변하면서 진짜 여기가 흉물이 된단 말이야. 구리스 몰라요? 윤활제 쌉동색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주변에 이렇게 둘러쳐졌다고 생각해봐. 개 우중충하지. 야 테니스 오늘 촬영하면서 얘기 들었는데 테니스가 그렇게 재밌다고. 또 테니스 배우는 분들은 막 너무 재밌대. 저게 지금 시간대 양재천 산책은 진짜 신선 노름이지. 이거는 뭐 개꿀이죠. 경치도 즐기면서 시야가 탁 트여가지고 공기도 좋고 여기 지금 채팅창 슈말코 리얼 슈말코예요? 짭인데요? 아 짭이야. 짭인데요. 졸라 당당하게. 야, 지금 보이시죠? 롯데타워 보여요? 오늘 또 공기가 좋아요. 아, 안 좋다. 죄송. 그렇게 좋진 않네. 좀 멀리 있으니까 뿌였네. 아이고. 뭐가 올라와가지고 확인하다가. 아! 뭐야, 막혔어. 어? 나 절로 가야 되는데? 나 일로 가야 되는데 막혔네.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커피가 있으면 커피 마시고. 여러분들 여유 있으면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산책 한 바퀴 하시고. 지금 시간대가 진짜 꿀타이밍이에요. 좀 있으면은 사람들 좀 많아져. 여유 없습니다. 여유 없으면 안 하셔도 되고. 아, 에드벌룬 감사합니다.
아, 이거 어디까지 돌아가야 돼? 대청역을 지났는데 이거 어디야? 사실 여기는 안 와봤거든요. 내가 가서 뭐 공원 있다고 한 데가 여기가 아니었어. 들어와 보니까 나 헷갈렸어. 저 옆이었나? 아, 저 옆이었나 보다. 아, 저 옆이네. 아, 저 옆이다. 아. 근데 여기에 내려가는 게 있었는데? 저 그 쇠사슬 있는 데가 내가 전에 내려갔던 데인데 막혀가지고. 여기요? 집에서 좀 있어요, 거리가. 집 완전 근처는 아니고. 현실에선 그래도 안 막혔다고 안 부시나 봐요. 방송 안 켰으면 넘어갔나요? 아, 저거요? 사슬? 오. 개 미끄러. 방송 안 켜져 있으면 안 넘어갔죠. 넘어가지 말라고 사슬이 있는데 왜 넘어가요? 이쪽, 아, 여기. 체육관 앞에 계시네. 안녕하세요. 에? 호잉? 안 되겠다. 이거 좀 길어지겠네. 좀 걷다가 방송 끄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는 팔 아파요. 지금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사실상 계속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러고. 거리가 있어야 돼서. 여기에 제가 전에 갔었던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딱 자리 잡고 커피 마시다가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아, 안녕하세요. 예? 예, 라이브요. 괜찮아요? 예, 찍으세요. 뭐 하고 계세요? 농구 팀이야. 아, 선수분들이시구나. 실물이 훨씬 잘 되겠어. 사진 찍으세요. 아, 예. 단체로 한방 찍죠. 단체로 한 방. 고등학생이에요? 대학생. 저희 한체대. 아, 한체대구나. 이렇게 애끼세요. 풋풋하시지? 대학생이라 해도 믿으시지? 아, 이거 라이브 중인데 나와도 돼요? 괜찮아요? 우리도 찍어, 우리도. 우리도 찍어. 네, 찍으세요.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또 경기하세요, 오늘? 끝났어요? 네, 끝났습니다. 알겠어요? 아직 연습 때문에. 알겠어요. 훈련했어요. 괜찮아요? 네. 오케이? 네. 알겠어. 오우. 저가지고 이 친구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 아, 아이스크림 아이였어. 한체대는 완전 엘리트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 맞지. 그치. 그건 인정해야지.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봐요. 예. 한체대 어디에? 송파에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에 있어요. 노원에 있는 거 뭐죠? 과학기대? 아, 육사다. 그거 육사인 것 같아요. 아, 육사. 아, 네. 다음에 또 봐요. 예. 아, 체육 엘리트 분들을 또 만났습니다.
아, 제가 옛날 노원 살아가지고 되게 막 멋있는 거 하나 있었는데 뭐지 했는데 그 생각해보니까 태릉 선수촌하고 헷갈린 것 같아. 근데 굉장히 대학생, 그러니까 어린 느낌이 아니고 뭔가 막 뭔가 뭐 파릇파릇한 뭔가 싱그러운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나는 고등학생?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네. 체대 입시 막 되게 빡세서 얼굴이 자연스럽게 험악해지지 않나요? 나의 선입견인가? 내가 아는 체대생들은 좀 엄근진하던데? 그 좀 약간 그 문화도 좀 그렇게 뭐라고 해야 돼? 군기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아, 폭둥이님이 체대세요? 근데 왜 이렇게 해맑으시지? 뭐야 여기는 또? 아, 저 이제 그 도로변으로 나갑니다. 제가 아는 데예요.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아는 데라고. 근데 자꾸 모르는 길이 나와요. 분명히 여기 내가 아는 데인데 왜 자꾸 모르는 데가 나오지? 사실 이거 나오면 끝난 거거든. 이거 나오면 안 돼. 길 가다가 이거 나오면 좀 잘못 온 거야 사실은. 아, 터졌어? 그럼 모르는 거임. 이상하다, 나 잘 아는데. 아는 길인데. 좀 가다 보면 아는 길 나올 거예요. 이상하다. 아는 길인데. 분명히 가는 길에 사슬 있고 가는 길에 막다른 길이 나오고 가는 길에 저 누구야 시력이 나오고. 근데 뒤쪽으로 이러면 안 돼. 뒤로 갈 수 있나? 아, 이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 아,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조금 벗어났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된 거야? 갇혔어. 저기로 오면 안 됐나 봐. 저기로 왔는데. 아씨. 아, 이게 길이 아니었구나. 아, 나는 발자국이 있길래 여기 너무 길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나 그걸 길인 줄 알고 왔는데 길이 아니네. 어? 나 일로 안 왔는데? 발자국이 없어. 나 일로 안 왔어.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밀실이 됐어 그냥.
이거 봐. 없어, 발자국이. 저긴가? 저긴가 보다. 그럼 여기를 내가 어떻게 올라왔어? 내가 여기로 오진 않았는데? 봐봐, 발자국도 없잖아. 저긴가? 아, 저기다, 저기다. 아, 저기야. 아, 여기 알아요. 여기 잘 아는데요. 장독을 못 본 것 같은데, 볼 때. 저 옛날에 길을 잘 못 찾아가지고, 가족끼리 차 타고 나갔거든요. 30분 헤맨 적 있어요. 어? 아까 이거 있지 않았어? 마크에만이 있는 줄 알았던 석동팔진이 이쪽으로 가봐야겠다. 여기 지금 발자국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거 원래 그냥 도시인데 갑자기 탐험이 됐어요. 여기 지금 보면 발자국이 많기 때문에 믿고 가보시죠. 분명히 도로로 나올 겁니다. 귀한서 쓰세요. 귀한서 없는 것도 실제 마크랑 똑같아. 나 지금 마크 캐릭터 귀한서 없거든요. 아, 나왔어. 아,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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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치, 요거지, 요거지. 요거지, 여기. 이어져 있죠? 이거지. 그래, 발자국이 많은 이유가 있다고. 아, 이러면 또 커피를 마실 수가 없죠. 아! 미친! 미친 미르띤! 아까 여기 온대야! 내가 아까 여기 한 20분 전인가 뛰어갔었죠? 이 횡단보도 건너간 거거든? 다시 왔어. 아, 나 여기, 이때 여기 지나가면서 이 말 했던 것 같아. 나 여기 알아요. 저기 쭉 가다 보면 공원 나와요. 그러면서 여기 지나갔었어. 여기, 여기 봐봐요. 이거 있었거든, 아까 지나갈 때. 내가 그러면서 여기서 호기롭게 이렇게 딱 갔거든. 아,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야, 막 뭐, 어? 공원 있고요. 야, 여기 뭐, 어? 한국인의 눈으로 봐, 막 이랬죠. 거기가 여기야. 다시 왔어. 그리고 심지어 저 체육관 앞이었네. 아까 나 체육관 앞에 다시 온 줄도 몰랐네. 아까는 제주도? 그치, 제주도 갈 이유가 없지. 사실 서울에 있어요. 바로방 그러니까 여기야. 아까 봤던데 여기 제가 아까 그 아까 학생분들 만날 때 여기가 어? 외국 갔다고 하면서 다시 온 거야 여기 지금. 근데 아까 또 인사했을 때 못 알아봤어 내가 다시 돌아온지도. 미쳤네. 아,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갈까? 그리고 여기 요 동네는 고양이들이 그냥 그 잔디밭에 그냥 앉아있다? 각자 그 띄엄띄엄 앉아있어. 사람이 와도 안 피해. 그래서 그 잔디밭에서 일광욕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거기 지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들 있으면 보여드리고 없으면은 없을 수도 있겠다. 눈 와가지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야, 여기 뭐 눈사람들.
아직도 남아있죠. 이런 식으로 남아있습니다. 좀 약간 얼음같이 돼가면서. 아, 너무 귀여워요. 요즘에 이렇게 뿔이나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요. 지금 고양이 같죠? 소영이도 몰랑이 눈사람으로 만들었거든. 눈사람 위에 그 귀 하나 두 개 꽂아가지고 흔적들. 개 산책하다가 한다고. 오. 오. 지금 뭐야? 4시 15분? 설설설 가서 밥 먹고 소영이랑 소영이랑 놀다가 8시쯤 킬까요? 9시? 10시? 8시 9시? 아니, 밥은 먹어야 돼. 왜냐면은 오늘 안 먹으면 그 가족과 밥 먹는 시간이 없잖아. 조금이라도 해서 먹어야지. 한 반의 반 공기라도 해서. 이게 서윗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 그 하면은 한 번은 해야 된다. 여기 이제 구형 구축 아파트인데. 엘렙 그거지? 주차장이 밖에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이런 데 많이 살아가지고 저는 이제 훨씬 정감가죠. 복도식. 그래, 나 옛날에 복도식 살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복도식에 저기 보면은 확대가 되나? 오, 되네? 이렇게 있잖아요, 복도식에. 이렇게 있잖아. 그럼 옆에 쇠창살로 되어 있는 창이 있죠, 복도에. 아, 나를 잡네. 쇠창살로 된 게, 그게 있죠, 창문이. 사장님, 아, 깜짝이야.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커피. 감사합니다. 아, 마치 제가 막 커피를 달라고 한 것 같이. 아, 방금 보다가. 아, 감사합니다. 오, 두 개인데? 아, 뭘 좋아하실지 몰라가지고. 아. 커피 라떼 따뜻한 거랑 꿀 아메리카. 하나는 드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네? 커피 안 먹어요. 아, 안 드세요? 네, 저 집에서. 방학해가지고 이제 대학생인데. 아, 그래요? 대학생이요? 나와도 돼요? 아, 예, 나와도 돼요. 안녕하세요. 야, 감사합니다. 아, 방송 중에 죄송합니다. 생각대도 챙겨오려고 그랬는데. 아, 마트에서도 없다고 하고. 아, 저런. 집에서도 없다고 하고. 그거를 달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아니야. 집이 저도 게이티자이게포. 네. 아, 그렇구나. 근처구나. 여기 공원이 근처라가지고 되게.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쪽으로 오시면 아마 청청님이 이쪽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 근처 살아요. 아, 가시는 길 아시고. 아니, 그. 아는데, 네. 아는데 자꾸 아는 데가 안 나와서 그럴 뿐이지, 길은. 네. 알아요. 아. 근데 예. 왜 아는 게 안 나오지? 네, 제가 뭐 길 안내라도. 아, 아니, 알죠, 알죠. 저 알아요. 저 그 정도 아닙니다.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아, 예. 대학생이요? 네. 아, 이제 그럼 방학이니까 이제 좋겠네요. 이제 졸업했어요. 아, 그럼 대학생 아니잖아요. 그렇죠. 졸업 예정생인 거. 막 따끈따끈한. 네. 이제 사회초년생. 사회초년생. 아무튼 사진 한 장. 아, 사진 찍으세요. 할 건 해야지.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내시고 잘 마실게요. 아, 네, 이거 분리를 해드릴게요. 한 손. 아, 그럴까? 네, 방송 중이신데. 아, 그럼. 근데 안 드시는데 어떻게? 네. 자. 아, 아, 근데 집만 되겠다. 하나만 그럼 하나만 주세요. 네. 네. 어떤 거 드시고? 저 이거 주세요. 라떼 주세요. 같은 거요. 안 드신데 이거 괜히 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잘 마시겠습니다. 또 봬요. 감사합니다. 예. 야. 이거 막 그런 거 같다. TV 프로그램에서 물품으로 여행하기.
아 이거 물푼으로 여행하는 게 하는 것 같아. 하라고? 졸라 연예인병이잖아요. 뭐 되는 것 같지? 갔는데 만약에 갔는데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할 건데? 사 먹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없이 가는 게 아까 말한 컨셉의 전부인데 그걸 깨면 의미가 없잖아. 아 구걸하기 재밌긴 하겠다. 그런 막 악착같이 막 해가지고 막 경비 만들어가지고 하고. 근데 그런 거는 조금 약간 그 방송이라는 거를 감안해서 좀 약간 너그럽게 해주셔야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 갑자기 막 일하고 싶다고 막 해가지고 어? 시켜줄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아는 분이 계시면 좋겠지만 없으면 답이 없어. 아 오늘 분리수거 하는 날인가 보다. 아 맛있네 커피. 어디로 가는 거야? 분명히 나 아는데 길. 왜 테니스장이 있지? 저기 있으면 안 되는데. 아니야 일로 가면 나와. 나오긴 나오는데 모르는 게 나올 뿐이에요. 방향은 맞아. 모르는 게 나올 뿐. 어 얘 너무 귀엽고. 여기 테니스장이 나오면 안 되거든? 왜 나오는 거야? 뭐라고? 아 이게 창을 못 내려. 이걸 띄운 거라. 알고 가는 거지. 이 방향이 맞긴 해. 맞는데 처음 보는 장소긴 하. 근데 맞긴 맞음.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 여기다 여기네. 아 이거 앞에를 보여줘야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도가 있을 텐데 앞에를 못 보여주니까. 아니 내 말만 맞다고 우기는 게 아니고 내 말이 맞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말만 맞으니까. 저 화장실 저기 저런.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난 저런 식의 그거 좀 그 스튜디오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여드릴게요. 약간 동떨어져 있는 앞에 게 공간이 있고 마당이 있고 저렇게 약간 동떨어져 있는 스튜디오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죠. 근데 화장실이야.
보면 자 여기로 가면 돼. 여기로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로 가면 돼. 여기로 나가란 말이야. 이 그 천 변에 화장실들이 있고요. 화장실이 있다는 건 내가 맞게 왔다는 거야. 왜냐 화장실을 어디다 지어요? 유동인구가 있는 데다 짓는단 말이야. 그쵸? 돈 낭비를 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다 화장실을 발견했으면 내가 올바로 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와서 여기 직장 민방위 돼. 오케이. 제대로 오고 있는 거야. 봐봐. 자 이렇게 좀 행하긴 하지만 그리고 제 신발이 좀 그 미끄러워요. 허쉬파피에서 산 신발인데 이상하게 미끄럽더라고 이 신발이. 아니 어디 급하게 그 구두가 필요해가지고 아울렛 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구두점 가서 산 건데 다 좋은데 미끄러워. 여기 맞아요? 아, 좀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쪽으로 가면 그 양재천 나와. 아이고, 사람이다. 집까지 가는, 집까지 가는 방송이에요. 일로 가면 돼. 여긴가? 그래, 일로 가면 되잖아. 맞지, 맞지. 맞지, 맞지. 여기로 가면 되잖아. 여기 딱 내려가면 되는 거야. 저기로 가야 되는데? 저기로 어떻게 가지? 자꾸 아까부터 좀 약간 한 끗씩 밀려나네? 여기로 가야 되는데? 저기.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봐봐. 저기 내려가는 길 있잖아. 내려가는 길 있죠? 로 가는 거야. 그리고 가서 여기로 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아 근데 여기는 양재천은 좀 행인이 많아요. 행인이 많아서 좀 올리기가 좀 힘듭니다. 아 도착했다 도착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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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끝났다 끝났다. 이거 이대로만 쭉 한참 가면 돼. 짜짜짜짜짜. 자 여기서 저쪽 방향에서 오는 거니 여기로 안 가고 바로 여기로 가죠. 그쵸? 방향상 여기가 맞죠? 그래서 여기서 서서히 내려가는 길로 가서 저기로 가야 돼. 저기 저 아래로 한층 더 내려가야 돼. 쉽죠? 껌이죠? 굴다리만 기억하죠? 제가 지금 굴다리만 보고 갔겠어요? 굴다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근데 여기도 내가 잘 모르는 데야.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코트 입은 거예요. 이게 코트야. 안 추워요. 오늘은 괜찮은데 날씨가? 제가 원래 추위를 별로 안 타요. 열이 많아. 코? 그러네? 코가 빨갛네? 코는 개빨개요. 근데 추웠으면 이렇게 했겠지. 목이 지금 다 뚫렸는데 안 추우니까 이러고 다니는 거죠. 아, 근데 여기 내려가는 게 왜 없어? 난 지금 여기를 가야 되는데. 나는 여기를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아무리 가도 없어. 여기로 내려가는 길이 안 나와. 안 춥다고 자존심 때문에 말하고 계속 방송하는 게 대단. 옛날에 선비가 여기서 잠을 잤다가 불이 났는데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자 키우는 강아지가 몸에 물을 뿌리고 계속 뒹굴었다는 얘기 알아요? 오스에게. 처음 들음? 야, 까침. 크,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 크, 다리 돌다리 밑에 해 비친 거 봐. 뒤에 그 해랑 좀 약간 공기가 좀 안 좋아서 뿌옇게 된 뒤에 아파트 단지랑 여기 딱 이 정도를. 저기 또 계단도 있네. 저기로 내려가면 되죠. 계단을 내려가서 저 돌다리 한번 건너보고. 쉐이더 꺼. 두드리고 건너주세요. 오늘 승빠 지하돌 구경하러 오시나요? 오늘 해요? 오늘 공연해요? 아, 오늘 공연하면 애니메이션을 못 보죠. 그거 보러 가야죠. 아, 내일에.
나 옛날에 가다가 여기 이쯤에 여기 바라보면서 앉아서 책 읽는 사람 봤다? 여기에 딱 앉아서 이쪽 바라보고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 책을 읽어, 이렇게. 이 돌다리 중간에. 물소리 들으면서. 근데 이게 넓어서 민폐는 아니고. 그 바람 불고 이러면 은근히 불편하거든. 근데 어떻게 이게 다. 저기 앉아가지고 계속 볼 수가 있지? 왜냐면 내가 거기 저기 지나가면서 만났는데 한 바퀴 쌩 돌고 왔는데도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오. 그리고 이게 사실 관리가 잘 안 되면 버드나무가 굉장히 그 을씨년스럽거든요. 아이고. 귀신나무. 보면 이제 저렇게 좀 을씨년스러워. 밤에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방송 여기서 딱 이쁘게 마무리 지면서 저는 이만 불러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저녁에 애니메이션 같이 보기 방송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사정으로 인해 못 보게 됐을 경우 공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굿바이. 짜잔.